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9월 1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 경마가 끝나면 추석 명절 휴장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배당도 좀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쉬운 1, 3차기, 2, 3차기. 아, 초반부터 너무 많이 나와갖고,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뭐, 부산 삼경주에 A급 승부어 24.6배짜리 빨갱이들 싹 꺾고, 완장으로 주력 한 방으로 상한가를 한방 기분 좋게 때려냈지만 적중 개수가 너무 작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연타 승부 부산 오경주 또한번 A급 승부 1번 워터 드래곤 대가리에 찍어먹기 한방 가자. 빨갱이들 싹 꺾었죠. 4번 블랙 펠콘, 5번 고투더 바랄라, 6번 푸에르테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까지 싹 꺾고 복승식 9.4배 국대스타 쌍승식은 뭐 40.8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뒤집혀졌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 경마 마지막 8경주에서 2번 어스카를 달러박스 대가리로 아나짜리 또 4번 지존보배 50.0배 고배당이 하나 걸려 들었습니다. 야, 그런데 나머지 경주에서 아쉬운 게좀 너무 많았습니다만은 뭐 일일이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상한가를 한방 때렸어도 택도 없이 부족했다. 자, 이렇게 자평을 하고요. 자, 토요 경마 또 빨리 잊고 토요 경마에서 또 때려 잡아야죠. 자,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신마 경주가 펼쳐지는 과천 1경주를 스타트로 갑니다. 1, 4, 6, 9, 11. 제주는 2,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6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뭐, 경마 끝나고도, 많이들 일찍들 들어와 주고 계신데, 가능하면, 아직 안 하신 분들, 요 영상 끝나면, 늦은 밤 새벽도 괜찮으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전화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내일 경마 시작하기 전에 다 확인 문자가 갈 겁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1경주 스타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루키들 경주입니다. 자, 항상 2세 루키들 경주 배당이 잘 나오죠. 능력 검사 모습만 그대로 믿다가 계속 터지는 거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조철의 팬 여러분들께서는 슬금슬금 잘 잡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 자, 9번 마 아쿠아라인이 일단 2억 기수 탔고요. 액면상 능력검사 선행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다 앞에 좀 경합까지 했었죠. 그런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팔립니다. 거기에 10번 라온 리진스키 뭐 러시아 말 같은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신영철 기수, 1조 마방 라온 시리즈에 가끔 이제 한두 마리씩 탑니다. 의지가 남다르겠죠. 라온 시리즈에 아무나 못 하잖아요. 뭐, 문세영이, 임기원이, 최범현이, 그죠? 몇명 있죠? 자, 의지가 남다르다. 자, 그래서 9번, 10번이 눈에 훤히 보이는 최저배당. 자, 9번, 10번. 이두 마리가 손잡고 땡땡 들어오면은 그냥 객끼리로 끝나죠. 자, 두놈다 외곽 게이트에 붙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발 빠른 놈들이 없느냐? 빅투아르가 기승을 한 3번 이스트강적이 좀 빠르게 보이고, 1번 스파르탄, 4번 밍키 핑키,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다 있습니다. 자칫 안쪽 말들의 밀려나무는 외곽 돌다가 X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주는 9번, 10번이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9번, 10번 마보는 사는 게 아니다. 자, 1경주부터 대끼리에 망가질 일 없습니다. 대끼리 들어오면 너나 먹어라 하시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이번 경주 차분한 선입전개로, 직선에서 한칸 날릴 수 있는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뭐 9번 아쿠아 라인에 한방 조지는 거고요. 뭐 10번 라온 니진스키, 그 외에 아나짜리 한 마리 정도만 더 안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배당도 짭짤한 중배당이 나올 것 같고요. 첫 번째 승부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마번 꼭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육군 1300 별정 A형 기봉 마필들 혼전 접전 경주입니다. 1번마 당대 초월인데요. 1번마 당대 초월. 직전 경기에 플러스 21kg 낮췄었죠. 체중이 아주 많이 쪄갖고 나왔었는데.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가가지고 상대도 좀 덜덜하겠다. 자, 이철경이가 오랜만에 또 대가리 구미 한번 만났다. 열심히 조질 거는 같은데, 뭐 조진다고 지 마음대로 또 되는 게 아니죠. 1번마 당대 초월. 대가리가 팔리고는 있지만, 이 마필은 발주가 별로 좋질 않아요. 발주 압벽이 좀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도 늦발. 그죠? 직전 경주는 스타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아쉬움을 남겼고, 발주가 항상 불안해요. 대가리 팔린다. 딱 걸렸다. 그래서, 자, 4경주는 오늘 첫 번째 상한가가 들어가는, 자,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인기마 대가리, 1번 당대 초월, 뭐 조건상 1번 게이트에서 뭐 꺾지는 못하겠지만 1번 당대 초월 이 정도는 충분히 때려잡을 놈한 놈이 있다.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좀 꼬였던 마필 안 팔립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는 모르겠지만, 안 팔리는 마필 놓고요. 안 팔리는 마필 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놈도 아나짜리에 갖다 붙여서 때리기 때문에, 최소한 30배 정도는
이상은 나올 것이다. 30배 이상을 보면서 한 방으로 갖다 조집니다. 뭐 1번마 당대초월은 안고 가는 마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30배 정도 되는 안화짜리 한 방, 뭐 메인승부답게 멋진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시원하게 한번 추석 선물 때려 드릴 테니까요. 자, 사경주. 자, 현장 예상 많이 응원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육군 1300이고요. 별정 A형. 자, 요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입니다. 오랜만에 대가리를 놓고 후착을 하나 찍어 먹자.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꺾고. 자, 2번마 서전트 라이트입니다. 뭐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리겠죠? 최범현 기수 오랜만에 요새 우승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자, 그래도 이 서전트 라이트, 16조 마방의 서전트 라이트, 셰클포드 자마죠? 셰클포드 자마. 충마 조합인데, 마체는 좀 왜소합니다. 425kg, 430kg. 하지만 승부 근성이 있고 상당히 조교도 빡빡 갈아놨습니다. 인코스 이점에 뭐 선행 선입 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두 번째 메인 승부 육경주 2번마 서전트 라이트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2번을 놓고요. 배당판이 그래도 붕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불안한 인기마. 요번 승부의 포인트는 불안한 인기마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요놈을 꺾어낸다면 충분히 메인 승부로 한방 때릴 만하다. 주력 한 방이 삑사리가 났을 때 받쳐갈 수 있는 안화짜리 배당까지 해서요.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큰 배당은 아닌데,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꺾고, 첫 번째, 두 번째는 2번마 서전트 라이트도 현장에서 뭐 단승식 점배당으로 팔리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분명히 높다.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도 충분히 짭짤한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2번마 서전트 라이트, 2번마 서전트 라이트.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오랜만에 범연이가, 자, 우리한테 한구라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후반부 9경주입니다. 자, 4군 17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역시나 요번 경주도 대가리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좀 대가리 놓고 가는 경주가 좀몇 개가 있네요. 1번마 스파크 썬더. 뭐, 그냥 단독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인데요. 1번 스파크 썬더. 뭐, 믿을 만한 기수, 2역 기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구경주는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 자, 1번 스파크 썬더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문짝 열리자마자 냅다 갖다 조지고 나갈 겁니다. 자, 요거는요, 딱 조철이 두 방으로만 정리를 합니다. 두 방으로만 딱 정리를 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뭐, 찍어 먹기 승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구멍 수잘 압축하고, 인기마들 걷어낼 자신이 있을 때는 찍어 먹기가 들어간다. 자, 구경주 예측권 10장. 한 7장 주력, 3장 방어.
요 정도 개념으로 깔끔하게 찍어 먹겠습니다. 1번만. 스파크 썬더를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찍어 먹기 승부. 구경주.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자,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11경주. 자, 2등급 2000m입니다. 자, 레이팅 80점까지고요. 자, 요번 경주는 선행마가 한세 마리 정도 있습니다. 자, 11경주, 마지막 경주.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마지막 메인. 반치 한대 가자. 마지막 경주, 반치 한대 가자. 자, 선행마가 3번 아메리카 골드, 3번 아메리카 골드, 4번 퀵클리런, 8번 슈퍼블레이드, 3번, 4번, 8번. 그런데 팔리는 놈들이 다 인기마죠? 요 중에 한 마리 가져갑니다. 3번, 4번, 8번. 자, 요 중에 불안한 놈두놈 꺾고 한놈 가져갑니다. 거기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딱요 놈에다 붙여갖고 요거 한 놈. 한 방. 뭐, 긴말 필요 없습니다. 요셋 중에 한 놈. 셋 중에 한 놈. 여기다 갖다 딱 붙이면 제가 볼때한 8배에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8배에서 10배. 뭐, 메인 승부 요 정도 한 방이면은 마지막 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충분히 가겠죠? 어떤 놈이 선행 싸움에서 살아날 것이냐? 당연히 요거 한 놈은 선취입 전개로 때리고 올라올 놈이겠죠? 여기다가 3번, 4번, 8번 중에 한놈 갖다 딱 붙이는 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갈 테니까 마지막 경주까지. 자금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 11경주에서 혹시나 지고 있더라도 11경주에서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 자금 관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였고요. 자, 오늘 제주 경마가 아쉬운 경주가 좀 많았는데, 아쉬운 경주가 많았는데, 오늘 토요일 제주 경마는 너희들 딱 죽었다. 조철한테 딱 죽었다. 대상 경주까지 제가 아주 싹쓸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 제주 경마 여러분들 기대 만빵 하셔도 좋겠습니다.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는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요 영상 끝나면 저녁 늦게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제주 첫 번째 승부 제주 2경주 갑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점 2세 이상. 오늘 토요 경마 제주 1-3착 완전히 뚜껑이 좀 열렸는데, 자,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다. 혼전이죠. 일단 사전 인기도를 봐도 혼전인데, 자, 그 중에 4번마 동백천하가 현장 가면 인기 1위 갈 텐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 강수환이 말이죠. 아, 진짜 이
갑자기 진상으로 변했는데, 데뷔전에서 알딸딸하게 팔리고는 때리고 들어왔는데, 자, 동백천하가 지금 대가리가 팔립니다. 800m에서 좋은 모습으로 우승하고, 오늘도 금요경마에도 그런 놈 있었죠. 내말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800m에서 힙바리로 들어와놓고는 1000m로 경주거리가 늘으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딱 그런 것 같아. 동백천하가 그렇게 걸린 것 같다. 늘어난 경주거리, 1000m 경주거리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수가 못마땅합니다, 기수. 인기마에만 타면 박지를 하고 있는 강수환이 당분간 얘는 요지로 이제 요시찰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믿고 때리는 기수였는데 요즘에 뭔 상황이 있는지 아무튼 기수도 믿지 못하겠고 늘어난 경주거리도 못 믿었다. 뭐 현장에서 승부이지 웬만큼 한번 좀 다시 보긴 보겠지만 본 예상에서는 4번 동백천하를 뒤로 돌려놓고 승부를 한번 보고 싶다. 주력으로 까는 마필도 중배당 오늘은 달러박스 승부에 중배당 승부가 꽤 많습니다. 한 두세 개만 걸려도 하루가 끝나죠. 자, 4번 동백천하는 안고만 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이경주도 요거 냄새가 펄펄 납니다. 4번 마 동백천하를 뒤로 돌리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칼 맞떨어지게 한번 날릴 테니까 야, 응원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4경주,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야, 오늘 여러분들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들 거의 대부분들 다 보신 분들이겠죠? 야, 진짜 막 속으로 참느라고 얼마나 열받든지. 제가 오늘 부산 거도 그렇고, 부산 마지막 경주도 그렇고, 제주 거도 그렇고, 그냥 배당도 좋은 거, 원틀로 다 마본을 공개하고 정답을 말씀을 드려놓고, 현장에서 욕심을 좀 부리느라고, 좀더큰 배당에 욕심을 부리느라고 제가 수요 라이브 그 좋은 예상을 해놓고도 한두 개, 세개 놓쳤어요. 예상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뭐 바꿔서 이렇게 안 좋은 날도 있지만 현장에서 현장 촉으로 바꿔서 좋은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뭐 그냥 아쉬웠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노름은 첫 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냥 공부한 대로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잘 흔들리질 않는데 오늘 조금 적중에 쫓기다 보니까 배당의 욕심이 좀 과했나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 또 강수환입니다. 오늘 강수환이하고 한번 조철이하고 붙는 날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인데 강수환 기수의 4번 웅디 최강이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강수환이 59.5. 제가 이거 딱 보니까요. 또 잡고 늘어질 것 같아. 그래갖고, 3착, 4착, 5착.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레이팅이 60점까지인데. 봅시다. 자, 레이팅 60점까지죠. 얘가 레이팅이 몇입니까? 58이에요. 그죠?
2창만 해도 올라가잖아요. 3창만 해도. 대가리 승부 아니면 빠지는 거야.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59.5 가지고 직전 경주 꼭 참고 있다가 한번 날라왔는데 3차. 이 4전 동안 인기 대가리 두번 팔리고 두번다 부러졌죠. 인기 4위 되니까 밀고 들어와. 이게 양아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전 경주는 슬그머니 바닥에서 놀았어. 자, 이번 경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대가리 승부를 하고 올라가야 될 건데 편성이 녹록치 않다. 저는 웅비채강 또 바닥으로 잡고 늘어질 확률이 더 많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필이 기복도 있고 요즘 닥치라는 강수환이고 조철의 눈깔이 삐지 않았으면 웅비채강은 또한번 승부하다 안 되면 뒤로 자빠이 때릴 것이 그림이 그려진다. 자, 웅비채강은 와봐야 후착이고 와봐야 방어권이다. 아시겠죠? 현장에서 웅비채강 배당판 움직임을 한번 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수환이 요번 경주 한번더 자빠이를 시켜놓고 배당 뭐야 저 부담 중량 좀 조금 더 내려놓고 그러고 때릴 것 같아요. 4번 웅비채강을 뒤로 돌려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목이 완전히 또 쉬어갖고. 자, 오늘 재밌는 경주, 이제, 제주 6경주입니다. 자, 농림부 장관배인데요. 요번 경주는 한눈에 딱 들어왔다, 한눈에. 요거는 벌써 일주일 전에 출마표가 떠 있었죠. 자, 오픈 1300으로 열리는 농림부 장관배. 대가리 상금 5천만 원. 야 제주만 5천만 원이면, 과천부산 한 2억짜리는 될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인데, 세 마리 팔리죠. 3번 원당봉, 6번 수사대, 8번 사상최강.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죠. 자, 원당봉은 벌써 13세, 13살짜리. 거세 말하는 게좀 아쉽죠. 자, 이제 원당봉 형제 마필들도 쭉쭉 나오고 있는데, 김용재 마주님 거, 과천 부산의 원평 시리즈죠, 원평 시리즈. 원평 시리즈 마주입니다. 김용재 마주님 거. 자, 6번 마 수사대. 제일 높은 부담 중량입니다. 63kg. 원당봉 57kg. 자, 사상 최강. 상대적으로 부담은 가볍죠. 자, 이 마필들이 한판 붙는 마필들인데, 나머지 마필들도 있지만, 일단 세 마필 보면, 원당봉. 야, 진짜 막, 회춘을 해도 이렇게 회춘을 합니다. 대상 경주만 나오고 있어요. 그죠? 대상 경주만 나오고 있어. 또푹 쉬다가 이 김용재 마주님 그 목장이 세화꽃이라고 제주도에
세화꽃 승마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휴양을 보내는데, 과천의 쇠화꽃이라는 말 이름도 있죠. 김용재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그게. 자, 아무튼 원당봉 13살이지만 상태 짱짱하다. 상태 짱짱하다. 자, 다음 6번 마 수사대라는 마필 역시도 부담 중량이 문제다, 이거는. 부담 중량하고 싸웁니다. 뭐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도 직전보다는 2kg를 빼줬는데, 역시나 65kg를 다니까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였죠. 수사대 사상 최강, 사상 최강 수사대, 사상 최강 수사대, 왔다 갔다 하죠. 자,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다. 또한 마리는 8번마 사상체강.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수사대와 엎치락뒤치락 하는 놈이에요, 이것도. 3번마 원당봉은 대상경주만 골라서,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맞춰서 나오는 놈. 그러니까 3번, 6번, 8번. 자, 이 삼두가 일단은 싸우는 그런 형국인데, 저는 이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딱, 이건 대가리, 요번에 농림부 장관배는 요 놈이 먹었다. 자, 현장에서 어떤 놈이 어떻게 바람이 불지가 모르지만, 한 방이다, 이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한 방이다. 3번, 6번, 8번 중에 한놈 제끼고 딱한 방짜리로 갖다 조지겠습니다. 한 방짜리로 멋지게 예측권 20장 대상경주 조철의 눈깔을 믿고 조철과 한배 타고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간방 때리시자고요. 제주 6경주, 요거는 상한간방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딱 걸렸어요. 한 방짜리.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14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금요경마 조금 못마땅하셨죠? 하지만 막권 받아보신 분들은 따끈따끈했을 겁니다. 적중하고 연결이 안 됐어도, 엉뚱한 마필들, 조철이 불러들인 마필들이 3착, 4착, 뭐 착착 없이 들어올 때 짜릿짜릿하죠. 내일은 3착, 4착이 아니라 1착, 2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예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저도 준비 잘 해가지고, 내일 토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